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 시장이 각각 0.3%, 0.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161원 97전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다시 한번 더 하락 전환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지금, 최근에 월북을 했던, 공무원의 아들, 가족들이, 이제 유엔에, 조사를 신청했다라는 이슈로, 시장 자체는 한번, 급등락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펙코 같은, 전쟁 관련주들, 방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더 빠지고, 지수도 다시 한번 더 살아나면서, 하나의,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좀더 자세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5G 관련주들은 다시 주도주가 될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반등이 가능할지 종목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하락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기로는 약 영업이 5PM이죠. 우리가 11조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예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가 생각보다는 선전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매출이 65조를 기록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이 11조 원으로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시장이나 컨센서스가 약 11조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제 CE 분야와 IM 분야라고 하는데, 이제 IM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무선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을 이제 IM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CE라는 것은 이제 가전 분야죠. 가전. 소비자 가전을 얘기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컨슈머 일렉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트 사업부의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3분기 실적은 매출이 65조 원, 영업이익은 11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전분기 대비해서, 자, 전분기는 2분기,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럼 그때보다는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기저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을 약 5조 정도로, 한마디로 반도체가 또다시 한번더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ASP는 이제 객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하락으로,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 수익성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보면, 앞서서 제가 이제 디램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8,000원 최저가를 찍고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얼마냐면 31,000원, 3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때 가격에 비해서는 약30% 정도는 지금 증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가격은 4분기가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까지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대비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이 될 여지가 높다.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쉽게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반등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인데요. DP. 영업이익이 6천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중국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리고 이제 폴더블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OLED 관련에 대한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필요가 있겠죠. 자, IM 분야,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예상치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대폭 증가할 것이다. 왜냐? 전분기 같은 경우 1분기와 2분기는 우리가 생산 물량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월달 같은 경우 셋째 주에 아이폰 11을 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이제 후반기에 지금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부진했던 스마트폰 업황 자체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장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3분기 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도 이런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3분기에 출시를 했던 노트 시리즈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출시를 했던 폴더 시리즈 자체가 계속적인 판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IM 분야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상당히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이 4분기까지 연속적인 실적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매출 자체가 전분기 대비 50% 이상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OPM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9.4에서 13.5로 마진도 개선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CE라는 것은 소비자 가전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컨슈머 일렉트릭이죠. 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왜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TV 출하량 자체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삼성에서 가전 시리즈로 비스포크 시리즈가 최근에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리즈 자체가 지금은 백색 가전 분야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과 지금의 모델과 크게 기능적인 부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원격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기능, 말 그대로 이제 세탁기 본 기능 또는 냉장고 본 기능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비스포크 시리즈가 상당한 점유율을 나타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또 다른 상승세에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목군을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찾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기를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14만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요번에 똑같이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제 폴더블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MLCC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판단했을 때 주가가 쉽게 빠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적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좀 더 우상향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MCNEXT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입니다. MCNEXT라든지 파트론이라든지 또는 캠시스 같은 종목군들이 초광각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충분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에서 또 자화전자 같은 종목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렌즈 분야 자체에서 지금 상당한 스마트폰 관련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실적 개선에 대한 예지가 있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시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SFA 반도체라는 이런 종목군 바닥을 다지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안에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전망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가지고 일단은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은 각별히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판단할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오늘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이 12월 안에는 전고점이었던 62,800원 한 번은 돌파할 것이다. 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스마트폰이 조금만 더 팔린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앞에서 2010년도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갈 때, 2011년도에 여기서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으로 발표가 되면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주가는 한번더 밸류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밸류업이 되는 시기가 여기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올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다방면에서 증가했기 때문이죠. 블랙박스라든지, 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관리체계가 바뀌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세 번째 다시 한번더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스마트폰에 대한 혁신이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변화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62,800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분기는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없다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인 62,800원은 12월달 안에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잘 믿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5G 다시 주도주가 될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최근에 이런 5G 관련주들이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가장 많이 지금 조정폭이 좀 나타났던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에이스테크인데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약 2년 동안 시세를 냈죠. 2019년도 1차 시세가 나오고 2020년도 2차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매직 가격을 봤을 때한 5,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35,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약 600%, 70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던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대로 여기서 꺼져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월봉상으로는 고가권역에서 이익실현 물량이 꽤 들어와 있어요. 고가권역은 돌파하기가 힘들지만, 자, 이 자리에서는 돌파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주가는 왜 빠지는가?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의 우려감입니다. 주가는 지금까지 서진시스템이나 다산네트워크스나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실적을 이 정도로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되묻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That's not bad.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너희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정도는 아니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서 단박에 반전 드라마를 쓰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라리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자, 다산네트워크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자, 다산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부터 가격대에서 지금 8,000원대에서 약두배 정도 올랐거든요. 끝나지 않은 상승이에요. 충분히 추가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전고점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15,000원대. 다만 하단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하단에 있는 이런 12,000, 11,500원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쉽게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냥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더할 확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시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성적표를 한번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적표를 안 봐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애니까, 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너는 잘해봤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지만, 5G는 그게 아니거든요. 5G는 투자가 생각보다는 적게 이루어졌었고, 그럼 그 투자가 적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얼마만큼을 일했는지 우리는 감이 안 오고 있어. 너희가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 같기는 해. 대신에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90점짜리 90점 이상에 대한 시험을 원하는데 지금 과연 5G가 90점 이상에 대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70점에서 한 75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의 기대치만큼에 대한 실적은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PR 밴드로 따졌을 때 10배는 대부분 다 넘어가는 실적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미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는, 시장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스 네트워크스는 하단에 있는 이런 12,000에서 11,500원 사이에 대한 밴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자, KMW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단에 많은 때 저희가 2018년도 타방송에서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12,000원대, 13,000원대 공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약 89,5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지금 KMW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럼 바닥권역이 약 7만원 정도에 대한 바닥권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상당히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추세적인 우상이 가능한데 대신에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자,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꺾여서 내려오는 양상인데 결국에는 조정 파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9,350원부터 57,5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9,350원이고요. 그 위에 57,500원. 아이고. 그러면 조정이 적어도 43,000원 밴드까지는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현재 43,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지지 권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이 솔루션. 자, 오이 솔루션도 조정폭이 꽤 들어왔어요. 지금 하단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2018년도 저희 공략 종목인데요. 주가가 세력 매집 가격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이 봉은 2020년 7월 달에 나왔던 이 봉은 우리가 이익 실현에 대한 봉도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가 권역에서. 자, 그러면 이 고가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막혀 있는 자리고, 그래 저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29,000원대부터 시장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 자리가 한 56,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비등비등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자리 부근에서 바닥권역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대신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은 5G 언제 보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오히려 그때 봐야지만 좀 더 좋은 가격대를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가격대는 꼭 지키시면서 그 가격대 밑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 쉽게 5G는 죽지 않는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 종목 보기 전에,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 이 영상을 똑같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자, 콤텍 시스템하고 DK랑 드림 시큐리티인데, 콤텍 시스템은 전일도 우리가 했던 종목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충분히
또다시 한번더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DK락인데, 자, DK락 같은 경우는 피팅 밸브 업체입니다. 꾸준한 수익성이 나타나는 기업이죠. DK락과 비슷한 종목이 이제 BMT. BMT도 괜찮아요. 대신 이두 가지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클린룸에도 해당되고 기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피팅과 밸브를 만드는 업체라는 거죠. 그럼 이런 DK락도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예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 그래서 DK락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림 시큐리티 볼 건데요. 자, 드림 시큐리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이실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인데, 또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현재 도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는 아시다시피 보안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매집이 그만큼 길었던 만큼, 지금 이 보안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보안은 쉽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디지털 뉴딜 중에 딱한 가지만 꼽으라면 보안 관련주로 꼽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중에서도 드림 시큐리티는 뭐랄까요, 능력을 보유한 기업,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에서의 강화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시간은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좋은 종목,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최근에 내일장 관심 종목, 내일장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전일 했던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번더큰 폭의 상승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곧장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대신 그런 종목군들 꾸준하게 눈여겨보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많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었고요. 그 9월 달거 지금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데, 9월 달 것도 나오는 대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세력 매집 가격대 미리 들어가서 매매를 할수 있는, 주식 시장에 대한 기준이 안 서시는 분들, 또는 혼자 하기가 조금 벅차거나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같이 하셔서 저하고 함께 수익을 내 보시길 바라겠고요.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뿐만이 아니라 기법에 대한 강의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1호국의 0700번이나 또는 023409-4646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할인 이벤트 받아서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는 저희가 공개 방송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 방송도 참여하셔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밤 11시,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